today we've been organizing or interviewing students, testing their level. If you follow me, you can see how many students have turned up. There's hundreds and hundreds of them.사람인데도 자기 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정보 가지고 최대한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요. 좀 그렇게 좀 연수생활 좀 타이트하게 해서 좀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토요일날 이렇게 와주셨으니까 드렸는데 이거 혹시 더 이제 궁금하시면 지금 50분 정도 갖고 왔는데 지금 아마 느껴진 분들 다 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레벨 7까지 있는데 3이면 아마 프리인터미디어트 정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어퍼 정도 이상이 돼서 봐야 영 갔다 와도 누가 영어를 얘기해버리면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아마 영어 못하는 그 정도거든요. 지금 대부분 분들이 영어까지 올려야겠다라는 걸 좀 명확하게 하시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조금 알려드리고 공부하는 방법이나 영국이 어떤 곳이면 그리고 한 번, 덕목이는 오늘 이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남기세요. 제가 억지로 막 안 남기세요 막 그렇게 안 할 테니까 핸드폰 진동은 여기 뭐 사람들 많이 계시니까 진동 강행해 주시고 디프리가 오늘 있으니까요. 디프리가 그냥 끝나기 직전에 어디서 디프리 주인공은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그 친목 동호도 할 수 있는 자리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제가 얼추 보기에 한 70% 정도 되는데 대학이나 대학원이다 나는 아니면은 저기 이민이다 그리고 이제 어학연수는 준비된 사람만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도 사회를 보지만 제가 예전에 유럽 배낭여행 갈 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아는 넘버원 여행 배낭 여행 매니아라는 카페가 있어요. 다음에 이 한 비자가 헷갈렸을 때니까 6년 전에 이제 여권하고 비자가 헷갈렸을 때인데 거기 가서 이렇게 듣는데 그렇게 절실한데 나갈 때가 이제 얼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뭐 낯선 사람들 보러 가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되게 학교적인 사람들도 충분히 성공 연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시고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학교 가면은 그래머 테스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잉글리시 베이스처럼 찾아는 알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좀 제가 원하는 부분에 MBA 과정을 하고 싶어요. 좀 단점이 그런 부분에 있거든요. 마케팅이나 이런 쪽 전공을 하신 분이면 런던을 한번 잘 공략해보세요. 진짜 그쪽으로 잘 해보시고 싶은 분들 매장관자 얘기 다 못 드리고 아마 전체별로 한번 언제 영국 H 저는 같이 준비하실 때 간혹 제가 모르는 거 알려주시는 분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고요. 그리고 좀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국을 가신다고 하면 아직은 정말 이민을 가시거나 취업을 하시거나 미국을 가입했는데 꼭 갔어요. 가서 느낀 게 한국이랑 일본이 90%였어요. 어느 어디를 가도 전부 한국 사람끼리 밥 먹고 한국 사람끼리 주소 있고 한국 사람끼리만 나가요. 그리고 또 이민 나라가 워낙 크니까 영국에 있는 전시회 중에 하나는 뉴욕 주에 한국인 120만 명이에요. 한 개 주가 40배가 돼요. 그러니까 뉴욕 레지할 때 굉장히 괜찮은 혜택이 많다는 거. 그런 부분 중에 이제 뭐 영국인들 많이 만나시는데 그들은 초보들이 들으시면 사람이 영국인인지 독일인지 네이티브인지 모를 만큼 잘하는 학생이 있지만 한국 사람은 어지간해서 나쁜데 돈도 벌고 사업을 내가 하고 싶다.